네, 먼저 큐로홀딩스부터 분석을 좀 해주시죠. 최근 좀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뭐 주가가 급등을 했다, 급락을 했다, 네. 정신을 못 차렸는데 뭐 소위 1,000원짜리 비면에 동전주라고 또 동전주. 얘기를 많이 네. 하죠. 액면가 500원짜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제 그제 급등하면서 그 3일 동안에 거의 50%가 급등을 했어요. 나 오늘 그뭐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인데 이 종목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이제 맞아요. 사태 네.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아주 에너지들, 급등을 네.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껴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그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이런 쪽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미국에 하나 있는데 큐로컴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네. 회사가 오래전에 뭐 거슬러 보니까 2007년도니까 거의 뭐 10년 이상 된 때죠. 그래서 미국의 그 유전 개발하는 회사, 텍사스에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지분 거의 90%를 갖고 인수를 하는데 이것이 작년 3월에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는데 7개 유전, 가스전에서 오일, 가스 이런 쪽에서 생산을 하고 수익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에 실제적으로 정확히 수치가 나온 건 없는데 일단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된 에너지 관련주로 포함되면서 아주 급등을 했고 일단 가격 자체가 워낙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급에서 달려드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3일 급등에 오늘 하루 빠졌다. 그냥 끝날 것이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장 자체가 이런 현재 상황에서 계속 지금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수급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가 상장된 회사가 또 많아요. 큐로 홀딩스도 있고 큐로라는 회사도 있고 큐로컴 그다음에 지엔코라는 회사 있는데 거의 가격이 뭐 1,000원 조금 넘는 종목도 있고 뭐 400원, 600원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분 구조가 큐로 홀딩스가 홀딩스 개념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큐로컴이 이제 대주주 역할을 하고요. 근데 큐로컴의 대주주가 홀딩스, 큐로 홀딩스고 그래서 비상장에 투자 전담회사 K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지분 구조가 나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 관심 뭐 구조는 나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실적은 괜찮습니다. 작년 실적이요. 영업이익이 28억 났는데 2000년 실적은 2억밖에 없었거든요. 그 실적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다만 4분기에는 적자로 다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으로 적자 돌아서서 영업이익이 한 12억 적자로 났는데 온기로 따지니까 2000년도에 2억에서 작년에 28억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실적 분에서는 괜찮은 게 있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현재 가격대 많이 빠지긴 했는데 한번 공격적으로 매매를 붙이신다면 현재 가격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000원까지 왜냐하면 어제 올라가면서 긴 꼬리를 달았는데 거의 1,000원 근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손절가는 짧게 한 500원에서 한번 손절 생각하면 되는데 주로 개인 매매니까 그런 쪽 수급에 의해서 매매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또 자회사 등등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일단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에너지 관련주들로서 같이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입니다. 네, 코오롱 인더 보고 계신데요. 지금 한 5%대 오늘 좀 내려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이, 뭐 코오롱 인더스트리 하면은 진짜 뭐 나쁜 회사가 아니라 좋은 좋은 회사지요. 좋은 회사죠. 회사인데 거의 최근에 주가를 보면 거의 큰 산을 하나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9월 말인가 고점을 찍고 지금 빠졌는데 거의 반토막이 빠졌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팬데믹 이후에 거의 5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 맞아요. 팬데믹 이후에 거의 1년 반 동안 5배가 올랐다가 작년 9월 말에 고점을 찍고 지금 또 반토막이 난 그런 시점인데 아무래도 올라간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고요. 지금 당장 떨어진 거에 가장 큰 이유도 실적. 실적입니다. 예, 실적 가지고 이 회사는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 온기 실적이
2,527억 영업이익이 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66%가 올랐거든요. 네. 이 실적 때문에 꾸준히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4분기 실적 작년 뚜껑을 열어봤는데 어닝 쇼크 수준이에요. 기존 컨센서스는 한 580억 정도를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 예상을 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27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계속 살펴봤더니 네. 네. 이 회사 비상장사 중에 코롱 머트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상장사 아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원단 사업을 하는데 중단을 했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냥 끊어버려서 끊는 데서 네. 영업 손실이 한 190억 정도가 났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화학 패션 부분에 이제 재고 상품 재고 손실 처리 4분기니까 떨어내야죠. 네. 여기에서 한 100억 정도가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손실이 일회성 비용으로 아무래도 4분기 작년 말이니까 네. 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예상을 못하고 아마 이연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딱 처분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장기 실적이 뭐 온기로 따지면 상당히 좋은데 네. 4분기 실적까지 하면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4분기 실적에 어닝 쇼크 수준을 확 떨면 일회성 비용 떨면서 66% 영업이익 그래도 올라갔다는 쪽에서는 아직은 뭐 실적은 상당히 좋고 올해도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거의 한 3,500억까지니까 작년 대비해서 40% 넘는 수준까지 예상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네. 다만 최근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이제 하락 얘기 뭐 네, 네. 원가 문제라든지 때문에 네. 그 이제 항공 운항 관련해 갖고 네.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목표가까지 제시한 것까지 갈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트 잠깐 보실 수 있다면요. 네. 지금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주봉 차트를 잠깐 네. 보실 수 있는데 네. 뭐 일봉 차트는 막 꾸준히 내려온 상태죠. 근데 주봉을 좀 보시면은 네. 진짜 팬데믹 이후에 올랐다가 빠지는 큰 산인데 여기 머무르는 게 120주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게 네. 지금 5만 4천원에서 지금 지지가 됐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거의 지지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빠지면서 거래가 좀 많이 붙었거든요. 전형적으로 하락 추세 있는 종목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자 글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는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되고 조정 시 매수하면 5만 5천 원 조금 조정할 때 매수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목표가는 1차 물량대 요 물량대 진입 전까지 한 7만 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주봉에서 보시는 요거 기준 120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는 5만 원에서는 진짜 재미없이 길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제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 안랩을 좀 분석해 볼 텐데요. 정치 테마주로 키면서 늘 이렇게 오를 때도 그렇고 그 직원분들은 우리 회사 자체의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안랩은 진짜 그래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뭐 실회사가 나쁜 회사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보안주 중에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보안회사 관련 실적이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회사도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움직임은 거의 정치 관련주로 끼면서 아주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좀 전 종목이 큰 산을, 코롱인더가 큰 산을 잃었다면 이거는 진짜 인수봉만한 봉우리를 크게 만들고 짧게 지금 올라갔다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제 이제 단일화 결렬되면서 그거에 대한 여파를 또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진짜 정치권에서 이제 뭐 거의 9일만 지나면은 정치가 이제 웬만큼 이제 재료가 이제 뭐랄까 이제 한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 회사 실제의 내재 가치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주가는 지금 현재 움직임은 정치하고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기존에 뭐 작년 실적 12월 이제 중순부터 급등을 했던 아무래도 단일화 얘기 나오면서 그다음에 실적과 연계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거의 다시 이제 제자리로 온 모양새지요.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229억이 나왔어요.
그 전해가 200억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한 15% 정도 상승되는 쪽에서 실적이 나는데 이 외에 보안 관련주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관련해서 뭐 드림 시큐리티라 라인 시큐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회사가 좀 작다 보니까 안내보다는 실적이 더 많이 나왔고 주가도 상당히 좀 꾸준하게 올라갔다. 좀 이제 차익 때문에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보안 관련 쪽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 더 이제 많이 수요가 생길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쪽에 더 위험성을 많이 계속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 대표적인 안랩 한번 관심 있게 맞습니다.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진짜 뭐 정치 주식이긴 하지만은 뭐 어제 결렬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또 갑자기 정치라는 건 모르거든요. 사람 움직인다 그러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갑자기 어떤 또 정치적인 이벤트가 또 생길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만큼 빠진 거에 대한 보상을 만약에 뭔가 획기적인 일이 구슬삭 9일 사이에 또 생긴다 그러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는 거의 바닥권에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도 조금 소폭을 좀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 생각하시고요. 현재 가격대는 뭐 산을 이뤄서 그냥 빠지는 상황이죠. 하락 시 분할 매수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로 사갖고 올라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분할 매수 측면으로 보시고 주봉상으로 봐도 거의 바닥을 볼 수 있죠. 거래가 많이 늘어났고요. 목표가는 요 한 9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9만 5천원인데 요 선입니다. 요 올라갔던 선 연결해 보시는데 아무래도 요 정 직전에 대량 매매가 됐던 부분 직전까지 한 9만 5천 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대량 거래 지지선을 하려는 6만 원 정도면 손절가를 설정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